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품이 진짜로 유리막 코팅제인지, 즉 그들이 홍보하고 있는 무기질 유리막 코팅제라고 하는 SiO2 유리 성분이 들어와 있는지를 은박지에 원액을 넣고 불을 붙여서 태운 다음에 그 재를 확인해 봤습니다. 100% 짝퉁인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다. 어저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은박지에 타고 남은 재가 전혀 무기질 재가 없을 뿐더러 시커멓게 솔벤트 용재 또는 용매 찌꺼기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시중 판매되고 있는 일본 제품들, 일본 수입 제품들 99%는 그와 같은 독성 화학물질인 벤젠을 넣고 있다는 얘기죠. 벤젠에서 유발된 크리센이라는 물질들은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해야 될 정도로 독한 발암물질에 미 FDA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질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미 코팅되어 있는 일본 유리막 코팅제 CMO 제품의 철판을 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광택도가 안 나타나고 도막감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앞에 펌펀아치 같은 경우는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번들번들하게 이미 유리막 코팅 원액이 발라졌던 느낌을 한눈으로 알 수가 있을 뿐더러 도막감마저도 상당히 두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비디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어떠한 조작도 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으면 누구나 이런 실험을 직접 펌프나치 유리막 코팅제와 일본 수입 유사 코팅제들을 직접 비교해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 동영상은 일철의 조작이나 편집 같은 걸 하지 않고 실험한 그대로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펌프나치 유리막 코팅제 같은 경우는 도막감 자체가 일본 유리막 코팅제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보통 일본 제품들은 1마이크론 또는 1% 무기질 유리막 코팅막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 국가 공인 성적서를 본 적이 없고 확인해 본 적도 없습니다. 펌프나치 같은 경우는 이미 수많은 성적서, 즉 SiO2 국가 공인 성적서와 진짜로 불에도 타지 않고 뻘겋게 소성되면서 허연 유리재가 남는 것과 염산에도 염산을 떨어뜨려도 내 화학성을 지닌 전혀 반응이 없는 내 강력한 내 화학성을 지닌 동영상들을 이미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10만원이 넘어가는 일본 수입 유리막 코팅제들이 요즘 이렇게 광고합니다. 유리병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유리막 코팅제들은 가짜다 또는 사기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발상의 교묘한 마케팅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품들이 사기입니다. 왜냐? 진짜 펌프나치 유리막 코팅제 같이 무기질 유리, 천연 무기질 유리 석영 성분이라고 하면 SiO2 성분이라면 어떠한 용기에 담아도 반응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성 화학물질인 벤젠과 같은 용제를 넣어서 사람이 맡으면 두통과 메스꺼움을 동시에 순식간에 1분 이내에 일으키는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 일본 수입 제품들은 유리병에 넣어야지만 폭발이나 기타 화학적인 변형,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리병에 집어넣는 것이죠. 이를 거꾸로 광고를 하면서 유리병에 넣지 않은 플라스틱병에 집어넣는 유리막 코팅제 제품들은 사기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객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은박지에 원액을 넣고 태워보시면 그 증거가 알 수 있는데 은박지에 넣고 일단은 태워보십시오. 펌프나치 제품과 일본 유리막 코팅제 어떻게 틀린지 시커멓게 나올 것이며 펌프나치는 그대로 하얀 유리재가 타지 않고 남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염산을 가지고 있으면 한번 부어보고 30분 뒤 어떤 제품이 염산에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진짜 무기질 유리막 코팅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